네, 태풍 소식은 뉴스 후반부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오늘 나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세금 부담 줄여주고 또 사업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해 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 나온 내용을 김웅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에 걸림돌로 지적된 고용보험료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도 덜어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 매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카드 매출 세액 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700만 원으로 높여줍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 보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 정도인 음식점 주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650만 원까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사 시간과 야간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 처분의 면제를 추진하는 등 자영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